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풍도초 영상을 어제 담았는데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사실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제 이몇 개만 가지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거 흙 하는 거 같이 이게 배합해서 하는 거랑 다시 설명할게요. 마사 30%, 황토 30%, 상토 25%, 또 그다음에 훈탄 한 15%, 그다음에 이거 저곡토 조금 들어갔습니다. 0. 한뭐 3%나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계란 껍질 이어도 좋아요. 저는 지금 현재 계란 껍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계피가루도 넣어도 좋아요. 그건 저는 지금 없어서 있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황토 안 하셔도 밭에 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황토는 어디서 구하나요 하는데, 그큰 하회 단지 가면 많아요.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3개월 전에 이거 이제 식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 7개 이제 식재합니다 할때 떨어진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다 뿌리가 잡혔어요. 뿌리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토만 한게 아니고 여기도 다 이제 여러 가지 섞였어요. 이렇게 했고, 이것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또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잡혔어요. 잡혔고 떨어지는 걸 가지고 제가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분갈이를 한 40포트 했습니다. 겨울부터 지금까지 40포트를 했기 때문에 겨울부터 지금까지 한 40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여기 이 아이랑 심어준 여기 있던 아이입니다. 여기 있던 풍도초를 제가 잘랐습니다. 작년에 이거 8월 달에 식재 하나를 30포를 식재를 했는데 다 보내고 이거 하나만 살았어요. 여기 있던 자군데 여기 뗐습니다. 근데 뿌리 작년 8월 달에 식재한 게이 정도입니다. 뿌리가 풍도초가. 그럼 학원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나 폭풍 성장을 시키는지 1년 된 건지 2년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밖에 안 컸어요. 이게 어제 8월 달에 돼야지 1년이 되겠지.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자구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흙에다가 넣어줄게요. 이 흙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어저께 물을 듬뿍 주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는데, 그래 이제 물을 듬뿍 주니까 또이 흙이 내려가지 않나요?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네요. 상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실 경우에 상토 하면은 뿌리는 빨리 내리겠지만은 건강하게 튼실하게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지향이 뭐다 다르니까 상토에 하시고 빨리 뿌리 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절 때는 없습니다. 절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내가 봉구리 하면서 한그 흙인데 남은 아이들인데 다 잘랐습니다. 다 잘라서 지금 꽃 피우고 있는 아이들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 아이들 지금 현재 잘라줘도 돼요. 왜냐면 지금 좀 많이 이제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잎을 줄기를 내 이제 이렇게 내면서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라주셔도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폭 넣으세요. 폭 들어가게끔 폭 들어가게끔 이렇게 넣으세요.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큰 거, 조금 큰 거를 해볼게요. 이것도 식재하면서 이거를 좀 떼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떼었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가 또 다시 넣어서 다시 넣어서 이렇게 물만 잘 주시고, 지금은 물은병에 관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물을만 잘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가지를 물에 불려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가을에 늦게 할때 하지만, 지금은 그냥 꼽아놔도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렇게 잘 넣고, 1년짜리 우리 집에서 1년 된 이거 서른 포트에 하나 성공한 이거 분홍색 분노초인데, 이거 뿌리를 잘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제가 영상이 잘한다고 생긴 게왜 그렇게 나라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고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 이제 댓글에 보니까 뭐왜 영상이 이러냐고 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놔줄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놔줄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했고, 여러분, 제가 이 분홍초를 3일 전에 하얀색 분홍초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꽃이 이렇게 자꾸 피다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씌우니까 여기가 자꾸 막 습기가 차니까 꽃이 비닐 위에 붙어서 또 마음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봉다리를 완전 뭉켜서 이게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밤에는 이거를, 낮에는 그냥 이래 놓고 밤에는 요거 요래 해서 요래만 나요. 요래만 나요. 이래 놓으니까 이게 안 붙어서 좋아서 한 일주일 동안 이래 놓을 거예요. 그리고 벗겨야 됩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습기 차기 때문에 벗겨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물을 주고, 여기도 이거를 금방 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주고. 호수 물이 세갖고 틀면은 막팍 나와갖고 내가 황당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어제 해갖고 물을 듬뿍 주고 이 안에 이었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닐을 씌워갖고 그늘에 안 두고 지금은 현재 햇볕에 둡니다. 제가 햇볕에 둡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우스처럼 이렇게 해서 어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던지, 야 진짜 어마어마 불었습니다. 우리 화분이 다 날아가고, 우리 집에는 바람이 많이 닿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화분이 깨지고, 화분이 다 깨졌어요.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닐을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나오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비닐을 넣고,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봄에 이제 이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가지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일안해도뭐그냥사먹여갖고놔두면되니까여름에는또여름에는뭐그냥습하니까그늘에해서그늘에놔두면되고지금은비닐을씌워서햇빛에이렇게놔두면되고요이제봄여름사목하는게다르겠지지금부터사목시기입니다지금부터지금부터사목시기라서지금부터막여름가을도하고여름에도여름에하면또참좋겠지여름에는무릎병에만조심하면되니까이렇게해주시면은딱됩니다그리고여기이제구멍이하나있어요여기이렇게해주시면딱됐지여러분 아이고야이렇게됐습니다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거를여기를이렇게이제나무로좀부드러운나무로이제휘어서휘어서이렇게이제올렸습니다이렇게해서저는햇빛에둡니다햇빛에햇빛에이렇게이제놉니다지금현재는좀날씨가조금춥기때문에이래하면빨리뿌리가활착이되겠지그래서이렇게해봤습니다여러분오늘분홍초때문에제가어제부터오늘까지막씨름을합니다저희채널에와주시고늘응원해주시고함께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날마다행복하세요